욕심만은 그 옆에 있네. 응? 회장네 병원장 집딸 며느리 드리는 거 보고 속되지 버져 잠이나 제대로 잘까 몰라. 나쁜 년. 3년지의 소원부터라. 암만 해도 이상해. 뭐가? 아까 영은이 통장 갖고 가면서 갑자기 날 껴안는 거 있지. 그게 뭐 어때서? 아니야, 생전 처음이야. 서로 치고 장난을 쳤어도 그렇게 정식으로 껴안는 건 처음이란 말이야. 뭐가 좀 걸려. 야밤에 헛소리 말고 어이 자. 아, 새벽에 나간다며. 지가 고달프고 외로우니까 갑자기 네가 고마웠나 보지. 아이고, 그럴 때 있어.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 들 때가. 누구야? 여보세요? 네, 맞는데요? 도연 오빠? 네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저 잠깐만요. 지금 어디 계세요? 알았어요. 내가 지금 그리로 나갈게요. 금방 5분도 안 걸려요. 금방 나갈게요. 아니, 뭐야? 무슨 일이야? 내가 이상하잖아. 여기 집 나갔대. 뭐? 전화 꺼놨어요. 꺼놨어요. 확실한 거예요? 어떻게 아셨어요? 영원히 남편이 호텔로 찾으러 왔었어. 예식장에서 아마 우리 친척들이 하는 얘기를 시어머니가 들었던 모양이야. 무슨 얘길요? 나하고 영은이가 얽힐까봐 우리 집에서 영은이 떼어내 그 집으로 보냈다는 뭐 그런 거. 그 사이코 모자가 애를 얼마나 잡았을지 안 봤어도 알겠네요. 아까 알아챘어 했는데 한 2시간 전에 나한테 맡겨뒀던 통장 찾아갔어요. 고모가 뭐 펀드에 투자해서 불려준다 그러셨대서 그런 줄 알았죠. 그렇대도 꼭 오늘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안 하던 짓까지 하고. 하, 돌, 빙신. 결국 이렇게 될 거 진작 탕치지. 영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? 남편은 우유부단 맘마보이에 시엄마는 싸이고 또라이. 그 사이에서 죽었다 살아났다. 빚에 팔려간 것도 아닌데 도망도 못 가고 정신병자 되기 직전이었다고요. 저번에 그냥 이혼시켰어야 해요. 절대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임신했다고 돈까지 주면서 떠밀어 넣는 게 아니었어요. 돈이라니? 오빠네 집에서 임신 축하금 바치고 애 들여보낸 거잖아요. 차라리 그때 안 살아버렸으면 좋았을 걸. 고생할 거 다 하고 는 남산만 해가지고서 이제라도 잘했어요.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이 그러고 말라 죽느니 잘 뛰쳐나왔어요. 잘한 거예요. 어디에 갈 만한 데 없을까? 알면 뭐 하게요? 희진아, 오빠가 뭘 할 건데요? 이거 다 오빠 잘못인 거 아니에요? 영은 인생 패말린 거 도현 오빠 잘못 아니냐고요. 영은이 결혼할 때 내가 전화했었잖아요.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 결혼 못하게 막았어야죠. 오빠가 한 게 뭐 있어요? 영은이 끌고 도망이라도 쳤어야죠. 오빠 와서 팔짱만 끼고 구경했잖아요. 영은이가 원치 않았어요, 진아. 그걸 진심으로 믿었단 말이에요? 걔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오빠가 내 미손 덥석 잡고 다른 박자 칠 수 있어요? 오빠가 했어야죠. 사랑한다면서 사람 헷갈리게 해놓고 정작 책임져야 할 땐 영은이 핑계로 자기 보호하느라 도망친 거예요, 비겁하게. 그래, 비겁했어. 다 내 탓이야.
찾아서 뭐 하게요. 영은이 원하는 게 사라지는 거라면 그대로 놔두고 모르는 척하는 게 낫다고 봐요. 더구나 오빠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결혼 파토 내고 영은이랑 살 수 있어요? 걱정하는 척 하지 말아요. 역겨워요. 영은이 버린 거 오빠예요. 신부 기다리지 않아요?